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남자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의 관상. 여성분인데 이 얼굴이 남자같이 생긴 그런 분은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우리 그 백산의 관상 소모임을 한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짜가 잡혔습니다. 7월 17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종로에 있는 토주라는, 이 토주는 뭐 하는 곳이냐면 강의 소모임하는 강의장입니다. 여기를 빌려가지고 7월 17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의장을 빌렸습니다. 인원은 4명까지 모여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뭐 사는 얘기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강의장을 빌리는 데는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회비는 3만 원으로, 1인당 3만 원을 저도 물론 냅니다. 또 강의료를 받냐고 여쭤보시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회비를 3만 원을 내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토조 빌리는데 일부가 쓰이고 나머지는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려고 회비는 3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백산의 관상 홈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저 빼놓고 세 분만 먼저 1차로 소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연락처를 좀 남겨놓으십시오. 아니면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제 전화로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몇 분이, 어느 분이 참석하는지를 좀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산의 관상 홈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 살펴보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란 곳은 제가 다음 카페도 이 백산의 관상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장소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관상학 공부를 한번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상을 살피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을 갖고 관상을 하나하나 살펴야 됩니다. 첫째, 제가 기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게 관상을 잘 몰라도 그 기운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기운대로 사람은 살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운이 지금 어떤지, 어떠한 기운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나눠 살죠? 상에도 또 상중하가 있습니다. 중에도 있고 하에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같은 부자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제가 쭉 설명을 하게 되면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과부상이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과부상은, 과부상이랄까 좀 뭐하지만 미망인 관상.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길고 사각형인 년인. 얼굴이 좀 길면서 이렇게 사각형이
종으로 생겼다는 거죠. 각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거칠고 뼈마디가 남자 힘을 쓰는 장사처럼 억센 여자. 봤을 때 골격, 뼈가 단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것보다 억세게 보입니다. 이것은 음양으로 따지면 양에 해당되는 거죠. 원래 여성은 음에, 음양으로 따지면 음에 해당됩니다. 남자가 양이죠. 이런 음인 여성이 양의 기운, 그 기운이란 것은 얼굴과 체상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입니다. 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좋을 것이 못 됩니다. 물론 생활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 장사처럼 억센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관상입니다. 이런 분이 과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금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음양 오행에 보면 음은 여자라고 하게 되면 양은 남자죠. 상대적인 겁니다.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양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음은 밤이죠. 양은 낮입니다. 음은 부드러운 거고 양은 단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 음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행이란 것은 뭐냐? 오행은 목, 화, 토, 금수입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게이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고, 불이 있고, 흙이 있고, 금은 쇠나 돌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죠. 이 자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오행의 하나하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관상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이 오행은 사주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사주를 풀때이 오행을 갖고 풉니다.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관상도 오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형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금은 쇠나 돌입니다. 쇠나 돌은 단단하죠. 글쎄 사람을 봤을 때이 사람이 단단하고 억세 보이면 금형의 흉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결코 부드럽게 보이지는 않죠.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형을 단단하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음이라고 했죠. 음인 여성이 이렇게 금형이란 것은 양이죠. 양 중에서도 극양입니다. 아주 굉장히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가득 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음인 여성이 양이 지나치게 되면 결코 좋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면 옆에 사진에 있는 분의 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인 느낌, 기운, 이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귀가 어떻고, 눈썹이 어떻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어려우면,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 이것은 이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 금형은 공부를 한적 있죠? 이 오행에 대해서만 잘 파악을 하더라도,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목형인 사람입니다. 목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토의 특징을 갖고 있다.
금의 특징을 갖고 있다, 수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 특징만 알아도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금형이라고 그랬죠? 보십시오, 한번.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강해 보이고 부드러운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기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금연 같은 경우는 잘 타고나게 되면 이 고위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금연을 잘 타고나지 못하게 되면 반대의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금형을 잘 타고났다 못타고났다는 얼굴 생김새가 그렇고 전체적인 이목구비라든지 그게 금형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운이 또 금형의 기운을 타고나야 되는 것입니다. 봤을 때 좀 단단하고 강하더라도 좀 고급스럽게 보여야 되죠. 특히 여성분은 더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금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금형이라서 똑같은 게 아니라 금형에도 상중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 사례자에 대해서 절대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고 그런 것도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상류층에서 살아가는지 중류층에서 살아가는지 하류층에서 속해서 살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몫이라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남자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의 관상은 그렇게 썩 좋은 관상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